유라야,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. 나와봐 좀. 절대 안 나갈 거야. 나 너한테 부탁할 거 있단 말이야. 제발 좀 나와봐. 부탁? 그런다고 내가 나타날 것 같아? 제발 좀 나와봐. 부탁할 게 있어. 너 아직도 내가 무섭지? 아, 아니거든? 무서운데 나한테 할 말은 있고. 그래서 부탁할 게 뭔데? 후, 너 저번에 네가 무지개 만들었다고 그랬지? 응, 당연하지. 근데 무지개가 왜? 말도 안 돼. 네가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어? 그냥 원래 귀신은 그런 거 다들 할 수 있어. 해봐 그럼. 지금 하늘에 있는 먹구름 좀 걷어줘. 안 돼, 지금은.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분이 좋아져야 하거든. 그래? 그럼 어떻게 해줄까? 네 기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? 응, 일단 나랑 놀아줘. 됐냐? 아직. 마지막으로 딱 한 개만 해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? 야, 이건 심하잖아. 뭐가? 나 아직 기분 덜 좋아졌단 말이야. 그래도 뽀뽀는 너무 했잖아. 마지막으로 뽀뽀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. 와, 비구름 좀 봐. 이따 비 진짜 많이 오려나 봐. 아이씨, 뽀뽀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오, 비구름 다 사라졌다. 우와,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냐? 진짜 갑자기 하늘이 맑아졌어. 무지개도 떴는데. 너무 예쁘다. 우리 오늘 밤에 별똥별 볼 수 있겠다. 에이, 입에다 안 해줘서 아쉽긴 하지만 뭐 나쁘진 않네. 너 약속은 꼭 지킬 거지? 약속? 귀신이 약속 지키는 거 봤어? 크크. 야, 뭐야? 별똥별 잘 봐. 엄청 멋있을 거야. 아, 한나야,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해. 전학 온 첫날부터 너한테 반했어. 내가 네 남자친구가 되어줄게. 뭐라고? 나 너 때문에 제주도 여행 계획도 다 짜둔 거야. 받아줄 거지? 좋아, 서준아. 진욱이, 너도 내일이면 가겠네. 하, 내일부터 뭐하지? 승민이 찾아가봐. 네가 승민이를 어떻게 알아? 네가 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걸 모르겠냐? 알고 있었구나. 너 살아있을 때도 승민이 엄청 괴롭혔지? 좋아하는데 왜 괴롭혔어? 진짜 좋아했으니까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. 안 그래도 나 죽고 나서 몇 번이나 찾아갔어. 근데 날 못 알아보더라. 유라, 너도 참 속상했겠다. 그러니까 너는 꼭 말해. 속에 쌓아두지 말고. 삐약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야, 진욱이, 너 거기서 뭐하냐? 나 이제 갈게. 빨리 하늘나라로 올라가. 괜히 이딴 곳에서 외롭게 서성거리지 말고. 고마워, 진욱아. 항상 행복해.